소개해드렸다시피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이 책은 아마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책이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근성근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한테는 이제 베개로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베개로 쓰기에는 좀 낫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가이드북은 언제 활용하냐 하면은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있죠. 잘 될 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좀 잘 안 된다 그러고 아니면 또 내가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막 좀 힘들다 그래.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어갈까? 이럴 때 보시면 돼요. 이럴 때 또 우리 이 가이드북 강의를 또 할 텐데 그 가이드북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가이드가 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 이 책을 제가 쓴 이유는 진짜 제가 코로나 전에 이 21년도 판을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쓰기 싫었어요. 정말 쓰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들을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알아듣는 분들도 있지만 알면서도 실수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알면서도 애터미 사업을 그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귀에 뭐가 씌인 것처럼 속이의 경읽기 이런 것처럼 그죠? 근데 제가 또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이 책을 써가지고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밤을 새가지고 피골이 상접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책을 쓸 때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아는 거 쭉 다져가지고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만드는 건 쉬워요. 그냥 강의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짜짓게 해가지고 그죠? 그냥 짜짓게 해가지고 그냥 책입니다 하면은 쉽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압축하는 거, 그죠? 핵심. 이걸 이제 내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뭘 빼고 뭘 넣어야 될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했던 말 또 봐야 되고. 그렇게 봤는데도 오타가 있어요. 그렇게 봤는데도 오타가 있고, 진짜 내 눈에는 이제 안 보여요. 다른 분들한테 보여, 좀 오타 좀 보시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바로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하여튼 오타 있으면 조금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이드북 통해가지고, 오류 없이, 그리고 뭔가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왜? 사람 사는데니까. 여러분들 차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안 나면 좋겠죠. 그죠? 근데 나는 가만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박아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차가 많으면 교통사고 많이 발생됩니다. 그죠? 북한의 평양 거리 보면 한산하잖아요. 그 뭐 교통사고 몇 건 나겠어요. 근데 서울 시내, 그죠? 뭐 몇천만 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업이 사람이 한 20명 정도,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한 20명 정도 있을 땐 너무 좋았어요. 다 관리 다 돼. 이 사람이 어떻고 또 이야기하면 탁탁탁 알아듣고 했는데 한 40명 넘어가니까 조금 말 안 듣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100명 넘어가고 그 이상 되니까 이제 핵심 리더들 관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폰서분이 왜 나 안 찾아줘? 왜 나 성공 이렇게 좀 느리게 돼?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고 왜? 스폰서분 입장에서는요. 너무 많아요. 돌봐야 될 분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연결하니까 저의 그 회원이 이번에 그 쇼핑몰 바뀌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거든요. 한 1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이 한 7만 명 되고 해외가 근데 또 방글라데시 오픈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해외도 그렇게 많고 그죠? 계속 이렇게 스폰서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최대한 하여튼 뽑아보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하면요. 집중력 떨어져요. 진짜 멍해지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해보니까 하루에 사업 설명 7번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매일 그러면 안 되고 그랬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계속 부르죠. 하, 몸이 진짜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이럴 정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 시점을 여러분들께서 딱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스폰서분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죠?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줘야지 줘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우는 애기한테 저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이 더 요청합니다. 그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33 일정표라든지 이런 일정표를 적으라 그랬을 때 못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못 적느냐? 연필이 없어서? 볼펜 다 닳아가지고? 아니요. 활동을 안 하니까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 되면 안 된다고요. 머릿속으로 하는, 그죠? 머리만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한 4시 한 10분까지 2강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본부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가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원숭이 사냥하는 법이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 사냥.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우리는 이제 원숭이가 저걸 왜 사냥하냐 하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숭이 잡아먹는데요. 예, 모르셨어요? 원숭이 잡아먹고 애완용으로 뭐 기르기도 하는데 이제 잡아먹는 용도로 이렇게 하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다니는 그 길목 이런 나무 같은 데다가 굴을 이렇게 딱 파가지고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정도까지만 딱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나나 같은 걸 넣는데 그거를 원숭이가 보는 데서 딱 넣어요. 그럼 원숭이가 딱 지켜보고 있어요. 저기 뭐 넣나? 그럼 바나나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싹 이렇게 가서 숨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싹싹 눈치 보면서 가요. 가가지고 이제 쥐겠죠. 바나나를 딱 쥐어요. 딱 쥐면 이제 사냥꾼이 슬슬 걸어가요. 안 뛰어요. 왜? 원숭이가 도망 못 가요. 저 바나나를 놓으면 빠지는데 저걸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구멍이 작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있다가 딱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하고 뭐하고 바꿨어요? 바나나하고 바꾼 거예요. 먹지도 못할 거. 먹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사업 하면서도 저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목숨이잖아요. 그죠? 목숨처럼 어떻게 보면 목숨처럼 중요한 애터미 사업 기회를 받았는데도 이 기회를 버리고 그죠? 저 생계 때문에 저 뭔가 얻지도 못하는 거 그죠? 저것 때문에 애터미 사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결단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저기서 바나나를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죠? 바나나를 놓는 게 이제 결단이에요. 그래야 자기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데, 놓을 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럴 때 결단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드림이에요. 드림. 드림 빌딩. 우리 아까 김명희 본부장님께서 빌딩 건물주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건물이 그냥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땅을 누가 샀고, 그죠? 그리고 지었어요. 짓는 동안에 월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그 건물을 지었어요. 5층짜리가, 5층짜리보다는 10층짜리가 더 짓기 힘들겠죠? 10층짜리보다는 20층짜리가 더 시간 걸리겠죠? 그동안까지 인내하면서 돈 투자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빌딩한 거예요. 빌딩. 그래서 빌딩이잖아요. 짓는다고. 자, 꿈을 여러분들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꿈을 키워나가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결단하셔야 되는데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거에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애터미 하시면서. 판매사 특히. 판매사를 한 달에 한 번만 해도요.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판매사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쉬워졌어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 왜? 제품 가짓수도 너무너무 많아졌고, 포인트 요율이 예전에는 35%였어요. 제품 하나를 사면 평균적으로 35%였는데, 지금 50% 넘어가고요. 우리 또 라이브쇼 이런 거 하면은 60%, 70%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로 포인트 모으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은 자기 꿈이 월 한 200이었어요? 그 200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 더 큰 빌딩 건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빌딩 건물주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꿈을 못 키우면은. 그래서 이 꿈을 계속 결단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결단하시라는 거죠. 시스템에 시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시스템을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춘다는 건 뭐예요? 시간 되면 오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기다려줘요. 애터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애터미도 소중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애터미가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찮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을 하찮게 생각할 거예요. 애터미도. 시간을 시스템에 맞춰야 돼요. 시스템 일정에. 그리고 머니입니다. 머니. 이 머니 돈은 뭐냐면 통장 분리하고, 그죠? 이 통장 분리하면서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돈 계산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생활비하고 애터미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뭐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는지 모르는데 생각나는 건 애터미야. 마이너스 났다 그러면 일단 애터미 때문에 안 된 거. 애터미 때문에 카드값 나오고, 애터미 때문에 마이너스 생기고, 애터미 때문에 뭐가 돈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 한 놈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원인은 뭐냐면 원래 생활비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원래 애터미 하기 전에 원래 생활비가 마이너스였는데 그거는 까먹고, 그죠? 애터미를 했어요. 준비 자금 없이. 여러분 그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딱 다 봤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그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본사에서 프로모션을 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1, 4 플러스 1 하잖아요. 그걸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본사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 가시라고 덤으로 얹어주는 거예요. 공짜로. 뭐만 있으면요? 투자금만 있으면. 네. 투자금만. 그게 큰 돈이 아니고, 그죠? 큰 돈이 아니고, 좀 더 이거 쳐다보고 계시네. 67뭐9994 예. 67뭐9994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사 프로모션을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내가 인심 쓰면서 회사 돈으로 인심 쓸 수가 있어요. 회사 돈으로 내가 소비자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발발발 떨면서 그냥 자기 먹을 거 하나 쓰고, 그죠? 프로모션 3 플러스 1, 4 플러스 1 한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내 하나 먹을 거 그냥 사놓고 주문 들어오면요. 이제 뿌리기는 또 뿌려요. 4 플러스 1 한다, 3 플러스 1 한다, 뿌리기는 뿌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이, 주문 안 들어올 거야 하면서 자기 것만 하고 이제 프로모션 끝났어요? 라이브쇼 딱 끝나가면 주문 들어오거든요. 야, 그거 아직 살 수 있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부랴부랴 누구한테 전화해요? 스폰서님. 좀 있어요? 이렇게. 애꿎은 스폰서만 잡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투자 마인드가 되세요. 투자 마인드. 이거를 예산을 세워놓고 하시라고요. 비즈니스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빠른 성과가 일어나더라.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원숭이 잡는 것처럼, 그죠? 원숭이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예? 이 쥐고 있는 게 뭐냐.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업,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애터미 사업은 돈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시간 투자를 그랬죠. 김명희 본부장님도, 그죠? 시간 투자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뭘 해야 되느냐부터가 우선순위예요. 그죠? 뭐 세수하고 뭐 밥 먹고 하는 거 일단 우선순위고, 그죠? 그리고 어디 가요? 뭐 회사 가거나, 그죠? 회사 가거나, 가게 가거나, 뭐 이거 돈벌이 하는 대로 가겠죠. 그게 어디냐 이거죠. 그게. 회사예요? 커피숍? 아니면 식당? 아니면 뭐 알바?
뭐 이런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텀이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생계수단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챙겨야 돼. 남편 밥 해줘야 된다. 애들 밥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애텀이 하다가도 막 싸가지고 막 가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집에 가야 된대. 밥 해줘야 된대요. 경조사 모임. 그죠? 이것도 원래 우리가 애텀이 하기 전에는 중요한 일이죠. 그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김장하고 벌초하는 것도 일이죠. 그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김장하고, 김장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한 일주일 이제 또 누워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이게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리고 이제 TV 보고 이제 취미생활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유명 드라마 있을 때는 거리가 한산해요. 그럴 정도로 TV 보고 취미 생활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애터미. 다 하고, 싹 다 하고, 이제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가지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양심껏.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래가지고, 이래놓고, 여러분 빌딩 건물주 되겠다? 힘들죠. 그건 사회, 우리가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가게를 차렸어요. 식당을 차렸어. 차렸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 챙기고, 경조사 모임 다 가고, 그죠? 김장불초 다 하고, TV 보고 취미생활 다 하고 난 다음에 가게 문을 열어요. 그래놓고, 왜 이렇게 손님들이 없냐고. 이러면, 정상 아니죠, 그죠? 네가 그 가게 차려놓고 문을 안 열고 엉뚱한 데 시간 쓰니까 돈 안 되지 당연히. 그러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왜? 왜 돈 안 되냐고. 자기들이 이런 데 시간 다 써놓고 애터미는 제일 하순위로 놔두고 난 다음에 돈이 안 된다? 당연히 돈 안 되죠. 돈 안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돈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돈이 되면요. 나중에 돼지클럽, 팔짱클럽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께서 뭔 결단을 해야 되냐면 애터미를 생계수단보다 더 위에 1순위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다니는 거 때려치워야 되고 가게 다 접어야 되나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생계수단 때문에 하셔야 되죠. 근데 노동의 소득이잖아요. 저거는. 그죠? 노동의 소득을 빨리 그만두고 애터미에서 빨리 조금 돈 되면 빨리 애터미 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그동안까지는 내가 좀 힘들어도 그죠? 투잡, 쓰리잡을 하더라도 내가 애터미 쪽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싹 다 없애고 애터미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우선순위 1번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껏 스폰서 파트너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을 오토바이 회사 만들어가지고 월 200만 원 만들어놨더니 회사에서 200만 원 받고 애터미에서 200만 원 받으니까 아이고 좋아 400만 원이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꿈이 200만 원이면요. 꿈이 200만 원이면요. 딱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오토 판매사까지 판매사 한번 하는 건 할 수도 있어요. 오토 판매사까지 하시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왜? 오토 판매사는 그냥 판매사이면서도 하실 수도 있지만 팀장 이상은 되셔야 오토 판매사가 그냥 돼요. 가치가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자 가치가 점수로 따지면은 생계수단 100점, 가족 챙기기 90점, 요거 80점, 70점, 60점, 애터미 한 30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다 힘들다. 애터미가 안 되네. 뭐 이런 분들 다 보면요. 애터미가 하순이에요. 근데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 있죠? 빨리 잘 너무 잘 돼. 저분 왜 저렇게 야 금방 애터미 잘 되네 하는 분들 보면요. 모든 우선순위에서 1번이에요. 1번. 이걸 아직까지 애터미가 1순위가 아닌 분들은 이거부터 조정하시라는 겁니다. 빨리 바나나 넣으셔야 돼요. 빨리. 예? 그래야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오토판매사라는 지름길이 있어요. 1번 시작. 아, 이 목소리로 되겠어요? 시작. 네, 제품이에요, 형이에요. 제품이에요. 제가 왜 이 1번 제품해용을 1번으로 뒀느냐. 이 1번이 안 되면 계속 문제들이 생겨요. 이 1번, 그죠? 나만의 애터미 제품 특기 발굴이 안 된 상황에서 애터미 사업을 자꾸 진행을 하다 보면 자꾸 힘들어져요. 왜 힘드냐? 내가 뭔가 전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이 아까 판매라 그랬어요? 방문 판매라 그랬어요? 아니죠. 내가 어떤 분한테 아까 뭐 유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유인. 그러니까 그냥 그 내가 어떤 감동을 전달해서 그죠? 공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감. 공감을 얻어서 내가 원래는 쿠팡도 쓰고 그냥 마트도 가고 그리고 홈쇼핑도 쓰고 했는데 써보고 너 이야기 듣고 한번 써보고 회원가입 해가지고 수당도 한번 들어오고 하니까 애터미 마트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유인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겠어요? 서로 간에 공감이 되는 거죠. 내가 느낀 걸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애터미 제품에 대한 감동이 흐르고 넘쳐야 되는데 이게 빈약하다 보면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뷰티 본인이 여러분들께서 그 각 분야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헬스, 그죠? 헬스가 아니고 건강, 그죠? 건강 쪽인데 건강 쪽으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아프고 또 저도 몸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근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뭐 화장품 안 발라봤지만 애터미 화장품 발라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것도 좋아. 근데 내가 전문적으로 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헬스 쪽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셔야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그분을 땡겨올 수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유인, 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저 1번을 그러면 자 1번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제품을 써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품 중에서 많은 제품 중에서 내가 정말 감동 있는 제품들을 내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제품군들,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컨설팅도 해주고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식이 똑같아. 그러면 안 먹혀듭니다. 당연하죠. 네가 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데 무슨 제가 아는 뭐 건강기능식품 상식이나 저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똑같으면은 내 이야기가 먹히겠어요? 나 애터미 해모임 막 좋다 그러는데 그분도 이미 알고 있는데 나 예전에 먹어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내 더 다른 정보가 있거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나 해모임을 예전에 먹어봤거든 이러면서 끝나버린다. 여기에 이 가이드북에 미션들이 있습니다. 미션들. 이 미션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미션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저 1번부터 되겠어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걸 파트너분들하고 스폰서분들하고 잘 나누다 보면 분명히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가 뭐 전문가지? 했는데 자꾸 끌리는 제품, 자꾸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발전시키시면 돼요. 꼭 이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네, 미팅 참석이죠. 철저한 시스템 플러그인인데요. 냉장고하고 다리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차이가 뭘까요? 예, 다리미는 작고 냉장고는 크고 예, 다리미는 쓸 때만 쓰고 전기코드 뽑아버려요. 냉장고는요 계속 꽂혀있고 그 온도 계속 유지를 해요. 여러분들 뭐 돼야 됩니까? 애터미에서는 냉장고가 돼야 돼요. 계속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석세스 아카데미 생각하고 오고 자시고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오는 날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주섬주섬 막 하더니 막 어디 막 갈라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제품 갖다 주러 가야 된다. 제품 갖다 주러. 석세스 아카데미 이제 끝난 거야. 본인 입장에서 이제 일단 참석했고 얼굴도 찍었고 가는 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 의미를 모르시고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석세스 아카데미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가 왜 중요한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본사 세미나 그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울 부업가 세미나에 또 있죠? 그것도 토요일 날 할 겁니다. 또 날짜 잡아서. 그런데 그죠? 그리고 본사 세미나 목요일 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라인 미팅 여러분들의 라인 미팅 있죠? 어찌 보면 저게 제일 중요해요.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단 오프라인에서 일단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스폰서 파트너들끼리 만나야 된다고요. 안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센터 교육 프로그램 오늘 같은 날, 그죠? 이런 날 정기적으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날. 여러분들께서 이 결단을 하면 자꾸 이게 성장이 될 거예요. 제품은 내가 써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 미팅 참석은 내가 참석하다 보면은 그 의미를 자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생길 때 아 이거 왜 오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나 혼자 올 때는 또 아 왜 자꾸 오라 그러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파트너가 한 명이 이제 있어. 그럼 이분을 여러분들께서 키우고 성장시킬 때 이 시스템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한 10명, 20명 있을 때하고 40명 있을 때하고 100명 있을 때 또 달라요. 아 이게 그래서 이거 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저걸 소홀히 하신 분 중에서 파트너분들이 나오면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이 안 된다고. 그건 뭐예요? 복이 들어왔는데 복이 나가버려요. 예. 우리 애터미에서 복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복이 들어왔는데 이 복을 키우면 되는데 못 키우는 거예요. 저걸 못하면. 예. 자,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포도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탁 붙어 있어요. 가지에. 그러면 싱싱하죠? 그죠? 막 따가지고 이제 열심히 먹기도 하는데 이제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지에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시들어버리죠. 이렇게. 탁.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시들어버려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돼. 자, 시스템에 플러그인 안 되면은 이제 이런 질문. 아, 그 제품 안 써봤는데요. 이제 제품 애용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세미나 왜 또 가야 되냐고 계속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시스템 플러그인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되면. 그리고 납 때문에 스폰서가 국장 가고 팀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종업원 마인드. 예. 주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기 사업 자기가 하는 건데, 그죠? 스폰서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 사업 내가 일으켜서 내가 수당 받아가는데 스폰서분은 도와주니까 감사한 거죠? 이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스폰서분이 팀장 간대. 그럼 나 안 가면은 팀장 갈 수 있나 보자? 그러면, 자기도 안 되고 팀장도 안 돼요. 자기도 안 되고 스폰서도 안 되죠. 그 윈 로즈라 그래요. 윈 로즈. 예? 로즈. 다 둘 다 죽는 거예요. 우린 윈윈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사업 안 할 거예요. 누구 이분 명단 작성해가지고 이제 이분 누구세요? 저분 누구세요? 하면은 이분은 사업 안 할 거고요. 폼크렌즈 하나 쓰고 있고 이분은 아 그냥 회원가입만 해준 거예요. 이분은요. 이 친구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이분 그럼 사업할 사람 아무도, 사업할 사람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없대. 제 주변에는 사업할 사람이 없대요. 예? 시스템 플러그인이 안 되면은 될 사람도 안 될 사람은 보이는 거고요. 안 될 사람을 되게 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애 때문에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해서 못 하겠어요. 인맥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거절 때문에 못 하겠어요. 뭐 때문에 못 하겠어요. 다 이유를 붙여요. 이게 이유. 이유가 붙어지고요. 그걸 극복을 못 해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요.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안 돼서 성장이 안 돼요. 당연히 한쪽이 되면 한쪽이 된다라고 자, 한쪽이 애터미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나요?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돼야 애터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좌측은 잘 되는데 우측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된대. 자, 잘 생각해보죠.
좌가 왜 생겼, 왜 잘 됐냐? 그걸 보시라니까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우측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제 아닌가요? 그럼 내가 우측이 안 된다. 좌는 되는데 우측은 안 된다. 그러면 우가 복제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내 힘으로 좌측을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측도 못 키우는 거예요. 좌측은 스폰서와 파트너분들이 할 때 멀쩡히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한쪽이 커졌는데 한쪽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없어요. 소홀히 한 거예요. 복제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꼭 물어보는데 사업 안 하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말이에요. 뭐 이런 사업 안 하는 사람한테 왜 물어봅니까? 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스폰서한테 상담하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대. 그래서 애템이 안 된대.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니 스폰서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귀딱 맞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시스템에 플러그인 안 되고 자꾸 딴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 와서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성공하는 방법을 잘 들어보시면은 깨닫게 돼 있어요. 네. 자, 마이웨이 하시는 팀하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팀들이 딱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웨이 하시는 팀들은 계속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요. 시행착오 겪으니까 서로 탓을 해요. 니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다 니 때문에 그렇대. 갈등과 다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이 약하죠. 그래서 뭔가 직급 갈라 그러면, 스폰서님 직급 간다, 팀장 간다고요? 그럼 1월 상에 가요? 그럼 나 1월 하에 가야 되겠네? 안 가버려. 조직력이 약해. 저 사람 가는 거 내가 방해해야 하는. 부침이 심하죠. 좀 될라 그러면 싸워요. 좀 될라 그러면 싸우고. 작은 성장밖에 막 판매사 뭐 팀장 요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시스템에 딱 그 팀들이잖아요. 시스템에 딱 플러그인 되면은 서로 공유하는 방향이 딱 똑같아요. 그리고 으쌰으쌰해요. 그리고 작은 어떤 마음속에 어떤 뭐 조금 섭섭한 거 이런 거 다 그냥 시스템에서 다 녹아 버리는 거예요. 힐링이 다 돼 버려요. 명확한 방향 제시가 되고 갈등 다툼이 적어요. 없을 수는 없겠죠. 적어요. 그리고 조직력이 강해지고 안정적이고 크게 성장을 하더라. 내비게이션 타고 쫙 내려가는 거 똑같아요. 그냥. 예? 여기 뭐예요? 장님이 장님을 이렇게 뒤에 야 나 따라붙어 하는데 이분도 몰라. 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 이게 마이웨이에서 너무 자, 세 번째 시작. 자, 네 번째 시작. 자, 밑 1번 제품 내용을 열심히 하면요. 감동이 있죠? 그러면 소비자가 만들어져요. 왜? 입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막 누군가 자꾸 내일 누군가 막 자꾸 만나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누구 계속 만나고 싶다. 좀 알려주고 싶어.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소비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져요. 여러분 진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자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미팅 참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STP가 되겠죠. STP는 Show the Product, Show the Plan, Show the People이 같이 합해진 거예요. 이게 제품도 보여주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Success Academy나 이런 또 강의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야, 애터미가 만약 세대가 있는데 말이야.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대. 이래 하는 거야. 내가 들은 거대로. Success Academy 때 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비전을 우리가 애터미 100년 갈 거다. 이래 하는 거야. 이게 show the plan이에요. 여러분. 한 시간짜리 딱 놔두고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게 show the plan. 그것만이 show the plan이 아니고 내가 가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show the plan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스폰서한테 소개시켜주는 거. 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쪼물락쪼물락 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판매사 가실 때는 판매사 도전하고 유지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스폰서분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Show the people을 하셔야 돼요. Show the people. Show the product, show the plan, show the people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표를
최초 가시는 분들은 3개월 동안에 좌측에 30명, 우측에 30명 정도의 소비자를 내가 만들겠다. 목표를 정하세요. 자, 저 인맥은, 저 사람은 내 인맥이어야만 돼요? 아니죠. 그거는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60명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을 수 있어요. 내 인맥으로 하라고 했으면 제가 14만 명 어떻게 좌우라인이 14만 명이 어디 있어요? 저 몽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7만 명이나 했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잘 보시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누구? 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역할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대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공하실 분 몇 명 없었을걸요? 근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나마 초기에 이거 하시라고, 초기에.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 못하면, 석 달 안에 못하면, 애텀이 돈이 되네, 안 되네, 그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동안에 이게 안 되면요. 애텀이 돈이 되네, 안 되네, 그러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 내 파트너가 만약에 애터미에 성공하고 싶대요. 그럼 얼마 벌고 싶냐부터 물어보세요. 얼마 벌고 싶은지. 200만 원? 그래, 좋다. 몇 달 만에 벌래? 석 달 안에 벌 수 있다?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자신 없으시네. 석 달 안에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벌 수 있다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뭐 들어있어요? 100일. 100만 원 작전이잖아요, 여러분. 100일, 100만 원. 100일이 석 달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석 달 안에 해치우셔야 돼. 석 달 안에 이걸 해치우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목표. 예. 자, 많이 팔아야 됩니까? 소비자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소비자 많이 만들려고 많이 팔아야 되겠네. 그죠? 방문 판매예요, 그게. 왜? 우리가 방문 판매밖에 못 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대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애터미 사업 시작할 때 자꾸 팔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 시작. 많이 만나세요, 그냥. 1, 3, 3. 계단식 만나. 또 가서 이제 내가 애터미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서 오늘도 애터미, 내일도 애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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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이러면 오지 마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오는데 계속 나한테 화장품이 좋다 그러고 계속 이 화장품 써봐라 그러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해. 무슨 또 예를 들어서 보험 하시는 분이 와서 계속 보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하시던가요? 안 하잖아요. 보험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분들 계속 교육받아요. 그분들은 출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매일매일 출근해요. 해서 뭐 들어요? 계속 교육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세요. 초보자들은 그래요. 나 이번에 마감이야 하나만 해줘 이러죠. 그 초보자예요.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아 요즘 어때? 응? FRM이에요. 패밀리 가족에 대해서 묻고 O occupation 직업에 대해서 묻고 그죠? R recreation 취미생활 묻고 M money 요즘 어때?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게 계단식이에요. 그러다가 야, 내가 애터미 지금 내가 왜 왔냐면 이제 애터미 시작했거든 하면서 또 알리고 그죠? 그리고 또 이래저래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분이 뭔가 뭐 어디가 엄마가 아프다 애가 뭐 배탈이 났다 이러면 그때 또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계단식으로 그죠? 또 시작.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하라 그랬어요? 입 3 귀, 7. 예. 사자성어예요, 이거. 입, 삼, 귀, 7.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질문만 하세요. 질문. 예. 요즘 어때? 그 남편분, 정년 얼마 남았어?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애 아프다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이분이 또 뷰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어봐요, 나한테. 피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피부가 안 좋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야, 네 피부나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김현숙 임페리얼께서 그런 이야기 들었다잖아요. 입삼규칙. 이게 제일 여러분들께서 만남을 할 때 제일 유념해야 될 거예요. 왜? 나 자꾸 입이 건질건질하고 애터미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참으셔야 된다고. 참으세요. 참고 때가 됐을 때 이야기하시라고. 딱. 그죠? 이게 이거 여러분 요거 참기 힘듭니다.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마음을 가져갔어요. 오늘은 애터미 이야기 안 할 거야. 애터미 이야기 안 하는 날이야 오늘은 하면서 가보세요. 진짜. 그러면 진짜 애터미 이야기 안 하나. 네. 나는 참는데요. 물어봐요. 진짜 내가 참고 있으면요. 물어본다니까요. 그거는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아니야 오늘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한 날이야.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이게 뭔가 그죠? 물어보는 거는 또 이야기하시라고. 근데 물어본다고 해서 한 시간 또 마케팅 플랜까지 해주고 그러지는 마시고 다 때를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예. 많이 체험시켜 주세요. 예. 먹고 마시고 선물도 주고, 그죠? 가실 때마다 작은 선물들, 그죠? 뭐, 라면도 뭐 한 박스씩 주지 말고 딱 두 개만 주세요. 4인 가족이 딱 두 개 먹으면요. 두 사람이 한 숟가락 먹다가 이거 맛있는데 더 없어? 그러면 없어. 그럼 주문해. 그래요. 여기서 못 하시는 분은 네 개를 줘요. 하나씩 끓여 먹으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두 개만 딱 주세요. 딱 두 개. 컵라면도 두 개. 이런 식으로 고등어도 올려가지고 한 두 마리 이렇게 주고, 그죠? 끓여, 이걸, 고등어를 먹어보신 분들은 재구매율 70-80%예요. 진짜 맛있지 않아요? 예? 자,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고 바르고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뿌리셔야 된다. 이렇게. 제품을 많이 뿌리세요. 그래서 저희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절대 택배를 안 보냅니다. 가까운 거리나 조금 한 시간 거리는 가요. 일부러 간다니까요. 가면서, 자, 뭘 시켰어. 이렇게 뭐 폼크렌저하고 몇 개. 그러면 그거 보내면, 그죠? 그냥 보내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들고 가서 가면 내가 괜히, 야, 지나가다 들었어.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주문했잖아. 그리고 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데 가서 우리가 원래 가면은 뭐부터 해? 뭐 수박도 하나 사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가정 방문 할 때. 그럴 때 애터미 제품으로, 그죠? 뭔가 이렇게 선물 좀 해가지고 딱 드리면, 먼저 딱 드리면, 아, 뭐 이런 거 가져왔냐 그러면서 화색이 딱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쌓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택배, 어쩔 수 없이 택배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택배 안에 뽁뽁이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터미 제품으로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딱 보내면요. 원래는 우리가 택배 보내면 택배 잘 받았어.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뭐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걸 많이 보냈냐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그거 맛있더라. 물티슈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온다고 그래. 만들어진다니까요. 소비자가. 이거 인색하게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잘. 카다로그 가지고 보래. 종이 가지고. 종이 이렇게 있어. 하나 탁 던져주고 와요. 쓰레기통 바로 들어가요. 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뭐부터 해요?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만지니까 과일 같은 데 만지지 마시오. 네? 과일. 사람이 있잖아요. 오감의 동물이라 말이죠. 뭔가 먹어보고 마셔보고 지하 1층에 가서 이렇게 뭐 만두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왜 자꾸 입에 넣어주려고 그래요. 먹어보라고. 그것도 경쟁입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의 3배에서 10배가 뛴대요. 왜 그러겠어요? 먹고 마시고 바르고. 그냥 진열대에 있는 것보다는 먹어보고 마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야, 맛있다. 사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체험시켜주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네. 이런 분들. 3번, 4번까지 하신 분들을 이제 이분들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 사람은 소비자만 할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소비자였어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저희도 소비자였다니까요. 절대 애터미 사업 안 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표정을 안 보셔서 그래요. 저는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가 아니고 다단계. 예? 다단계로 내가 오해를 했으니까. 쇼핑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몰랐단 말이죠. 근데 첫 석세스를 가보니까
회장님 말씀을 딱 이해하겠네. 어,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은 이거는 다른 다단계하고 좀 다르네.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딱 바뀐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정기적, 지속적 끝까지 계속 만나시면서 하루에 3건 이상의 미팅을 석 달씩 하다 보면요. 뭔가가 잘 되는 지역 라인이 딱 나와요. 3개월 딱 집중하면 그 라인들이 있다고요. 그 라인을 더 집중해서 1, 3, 3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불리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는 쪽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잘 되는 쪽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생장점이에요. 그게 여기 보면은 어제 적었는데 치웠네. 자, 지역별로 미팅 거점을 확보하시고, 예? 미팅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커피숍 식당 가서 만나지 마세요. 그거는 연속성이 없잖아요. 또 어디서 만나요? 그리고 밥값도 많이 나가고, 그죠? 그런데 가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뭔가 그 댁이라든지, 그 집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작은 셀터라든지. 셀터는 제가 만든 말인데, 사랑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 세포, 그죠? 터, 터. 작은 모임, 터, 예? 셀터. 그런 데를 딱 만들어 놓고,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 그죠? 그 체험도 시켜줘. 이런 데가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있냐 없냐부터 먼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고객 니즈 파악하는 거, 그죠? 계속 하시고, 택배, 여러분들께서 택배가 되느냐, 스팸이 되느냐. 택배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스팸이 되면. 싫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택배? 문자? 자, 여러분들께서 택배 문자가 되셔야 되지, 거절받는 스팸 문자 되시면 안 된다고요. 많은 경우에, 처음에, 예? 내가 이 생각을 해요. 강요의 마인드예요. 뭐냐면, 자, 내가 애템 사업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친구들 생각이 나요. 이 친구, 저 친구, 3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 우리 사회 친구,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한 명 찾아가요. 한 명 찾아가지고 이제, 야, 내가 애터미 하기로 했으니까, 너 오늘 이제 애터미 그 해모임이 너무 좋거든? 그 나 너무 효과를 봤는데, 한 세트 사줘. 네 개. 32만 6천 원이에요? 8천 원이에요? 올라가지고. 자, 해모임 한 세트 4개 사줘야 되고, 회원가입 해주고, 이번에 2월 17일날 석세스 아카데미 있거든? 그때 와야 돼?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친구야,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또 완전 다단계에 미쳐가지고,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받죠?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어떤냐면 내가 인간관계 잘못했나 봐요. 이래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어? 이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네요. 내 생각대로 안 해주네요. 이래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강요의 마인드잖아요. 상대를 야 너 내 친구지? 믿지? 너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 줘. 근데 안 해주면은 배신자 이러면서 너 두고 보자 이러는데 그 두고 보자는 사람이 다 많아.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더 두고 볼 사람이 없어서 이제 많은 거예요. 그게 강요의 마인드. 소통의 중심이 누구예요?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 중심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거절한다 그랬죠. 여러분 애터미 사업하면서 거절 안 받겠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 못해요. 거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 거절이 곧 승낙으로 바뀌어요. 몇 달 뒤에. 1년 뒤에 바뀔 수도 있고 저처럼 5년 뒤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이게 돼야 되는 그래야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아 그러면 네가 다단계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너 주변에 이거 다단계 해가지고 조금 피해본 사람이 있구나. 그죠? 그 주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단계잖아. 그리고 그 물건 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몇 가지. 나 그 물건 파는 건 못해. 그리고 혼자 내가 이게 애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 밤에 생각을 해요. 만리장성 쌓는다니까? 혼자서 그럼 누구도 가입시키고 누구도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없어요. 그러면 아, 이거 그래도 최소한 몇십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몇 명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지레 포기하는 분들. 나 인맥이 별로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쁜데, 아, 그거에 내가 신경 써야 되냐? 나 지금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설득이 될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감정,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애텀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인간관계 잘못한 게 아니고, 이분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겨주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설득의 마인드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소통의 중심이 누구예요? 누구 위주로 생각해야 돼서, 아, 이 친구 상대방 위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꾸준히 이야기, 내가 설득하고 정보를 더 줘가지고 생각이 바뀌게끔, 쇼핑 습관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관계로 가야 되는데, 거절받는 소통법을 한번 닦아고 난 다음에 내가 두고 보자 이러면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두고 보자. 너도 두고 보자. 너도 두고. 한 다섯 명한테 거절받다 보면요, 이제 못 두고 봐요. 이제 끝. 그러니까 애터미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택배 문제.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팸으로 생각해요. 자꾸 와가지고, 어? 내가 왜 거절하는지, 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됐고, 어? 너는 일단 해모임 사줘야 돼. 어? 회원가입 해줘야 돼. 석세스 와야 돼. 내 이야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에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에. 자, 애터미의 일은 뭐예요? 제품 판매하는 일이에요? 애터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판매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자, 미팅하는 거예요. 미팅.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뭐예요? 오게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오든지. 가만히 오만히. 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만히 오만히. 네. 미팅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나는데 계속 애터미 이야기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입으로 미팅하지 말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죠? 뭔가를 체험하고 제품에 대해서 그분이 감동을 받으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걸 물어보게 되고 재구매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요, 소비자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자, 판매사 도전할 때 매출 정식. 이제 판매사를 도전해요. 그러면 판매사 도전하는,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5일까지죠? 아니면 16일부터 말일까지죠? 그럼 요때부터 딱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하시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계보도를 쭉 보시고, 어떤 분은 보면 15만 포인트, 한쪽 라인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은 한 15만 포인트가 차 있고, 어떤 분은 한 10만 포인트가 차 있고, 어떤 분은 한 9만 포인트가 차 있어요. 그럼 저게, 아이고, 아직까지 이거 포인트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되기 힘들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을 할 때 미리미리 한 열흘 전에 이런 걸 체크를 하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수당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할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자, 15만 포인트니까 네가 8만 하고 내가 7만 할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분이? 야, 내가 왜 8만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이 이익 볼 수 있게끔 하세요. 항상 원리가 그거예요. 상대방이 이익 볼 수 있게끔. 내 고객이 이익 볼 수 있게끔 해서 15만 포인트가 들어가서, 야, 15만 포인트가 들어가면은 수당이 발생돼. 내가 판매사 도전하니까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하면 되는데, 언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8만 포인트 넣어줄 테니까 너 7만 포인트 혹시 살 거 있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도 한다? 하면서 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몇만 포인트? 이거 하면요, 이분은 6만 원 정도 수당 받죠. 그죠? 자기가 어차피 쓸 거. 그럼 기왕이면 내가 네 도와주면서 할게. 그러면, 아니야, 내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자존심 있다고, 야, 내가 네 도와줄게. 그러면, 아니, 나 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수당 받아가는 거야. 그렇게 또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고맙다 그러세요, 그냥. 아유, 그래. 네가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더 도와주고 싶어요. 자, 20만 포인트예요? 그러면, 야,
너 10만, 나 10만 하지 마시고 너 9만만 해. 내가 11만 해줄게.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죠. 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 받아가시게 하면 내가 어차피 포인트 넣어가지고 할 거 어떻게 협력자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15만 포인트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야 내가 판매사 도전하는데 너한테 15만 포인트 넣어주면 너 6만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 한번 저기 세미나 한번 와? 그러면 그래 고마워 해놓고 세미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불로소득 절대 발생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만약에 6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전화와요. 수당 또 언제 들어오냐고. 나 폰클렌저 하나 주문했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발생시키시면 안 되고 협력자를 만드셔야 돼요.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갔죠.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분들한테 또 이제 내가 이번에 네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너무 잘 갔다. 너무 쉽게 갔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제품 하나씩 또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너 또 언제 가냐? 그때 내가 또 할게. 이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런 협력자들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5명에서 10명 정도가 내가 딱 이렇게 있으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날에, 달에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얻어야 할 좋은 효과가 재심 압력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 전에 나 혼자 했어요. 나 혼자 하다가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스폰서가 파트너가. 그리고 기본 소비자를 이제 만드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판매사가 될 때. 그 기본 매출이 되고 133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상 사업자의 시드를 이제 C가 있을 때 이분이 좀 그래도 제품을 좋아해. 초기 생장점은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스폰서분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같이 후원하시면서 조직을 확장시키는 게 판매사 도전하는 목적이지 오늘 30대 30이 됐네 안 됐네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라고요. 어제 거 오늘 거 해가지고 오늘 맞추긴 했는데 왜 포인트 안 넣냐 하면서 파트너가 싸우면은 그 판매사 도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파트너가 좀 더 시스템 플러그인 돼야 되겠죠?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네트워크 성공 지수를 높이시면서 애터미 성공에 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업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보고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공을 하시는데 자,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리 검증을 하세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느라고 몇 달, 몇 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뭐 하면은 애터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차고 넘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초창기에는 검증을 하려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무실을 문짝에다가 뭐 A4용지로 회사 이름 써놓고 있는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회사를 어떻게 검증을 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뭐 눈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은 애터미라는 회사는 해볼 만한 회사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할 만한 회사인지 많은 성공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할 만한 비즈니스인지 아니면은 검증을 해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우고 가세요 좀. 다른 거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증도 안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람.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제대로 검증을 안 해놓으니까 뭐 하나 문제 탐 부딪히면은 그냥 문제가 큰 게 아니야. 내 확신이 좋기 때문에 그냥 문제 앞에도 꼬꾸라져 버리는. 여러분 세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 내 꿈이 작을 뿐이고 내 확신이 적을 뿐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확신과 내 꿈이 크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가 바로 그거를 증명해 주는 과정이었어요. 애터미 앞에 우리 임성택 임페리얼과 함께 했던 초창기에 그 애터미의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꿈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는 확신과 또 이 비전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A4 용지로 간판을 붙여놓고도 애터미는 글로벌로 나갈 거다.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해버릴 거다. 애터미는 다단계나 방문 판매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할인 매장, 인터넷 쇼핑몰, 대부형 쇼핑 모든 유통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유통의 허브가 될 거라고 외치면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회장님의 저 네, 박수 한번 주시죠. 회장님 또 목소리 높이면서 또 고생하셨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판매사 도전하실 때 이 회장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애터미 사업은 유통의 허브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쇼핑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데 어차피 5년 10년 갑니다. 어차피 5년 10년 가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5년 정도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 첫 발걸음으로 판매사 도전 하실 때 회사와 제품 많이 마케팅 하시고 스폰서분들은 많이 마케팅 하세요. 스폰서 자랑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를 잘 이야기를 하세요.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걸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여러분들께서 판매사 도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계단 올라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판매사 도전 유지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